바람에 휘날리는 태극기 합성을 해볼게요. 무브툴 선택하시고요. 태극기 이미지를 하늘 이미지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해주시고요. 축소를 하도록 할게요. 모서리 포인트 드래그해서 축소해 주시고요. 위치 잡아주시고 엔터키 칠게요. 레이어 이름 바꾸도록 할게요. 레이어 1 글자 따닥 더블 클릭하시고요. 한글로 태극기 입력하고 엔터 칠게요. 태극기 모양으로 이미지를 왜곡을 시킬게요. 에딧 메뉴에서요. 트랜스폼, 워프 선택해 주세요. 옵션 바로 갈게요. 워프 목록 버튼 클릭하시고요. 워프 목록에서 플래그 선택을 하실게요. 태극기의 왼쪽 상단 네모난 포인트를 상하로 드래그해서 곡률을 조절을 해주실게요. 그리고 엔터키를 쳐주실게요. 천의 질감이 나도록 왜곡을 한번더 시켜주겠습니다. 에딧 메뉴 트랜스폼 워프를 다시 선택을 해주세요. 이미지의 안쪽을 드래그 하시고요. 꼭지점도 드래그해서 태극기 모양이 정형화된 것이 아닌 불규칙한 모양으로 변형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이미지의 안쪽을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포인트에 있는 방향선을 드래그 해주셔도 되고요. 모서리에 있는 포인트를 드래그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왼쪽 면은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굴곡을 가지도록 하고, 이 정도면 천의 질감이 난다 싶으면 엔터키를 쳐주실게요. 명암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레이어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Create New Layer 클릭하고요. 생성된 레이어 이름을 따닥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림자라고 입력하시고 엔터키를 칠게요. 포그라운드 컬러 색상 상자 클릭하고요. 회색이 섞인 파란색으로 선택할게요. 먼저 파란색 종류를 클릭을 하시고요. 회색과 파란색이 섞인 색상을 선택을 해주시고 OK 하실게요. 그래서 회색이 섞인 파란색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브러시 툴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하드니스가 0인지 확인할게요. 많이 번지게 칠하기 위해서 옵션바 브러시 목록 버튼 클릭하고 하드니스 0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제목 표시줄 클릭하고 닫기 대괄호 열기 대괄호 키 눌러서 브러시 사이즈를 약125 정도 하고 굴곡진 부분에는 그림자가 있어야 함으로 이 부분은 들어간 부분이다 라는 데서 드래그해서 채색을 해주도록 할게요. 하드니스를 0으로 채색했는데 더 번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필터 메뉴에서 블러, 가우시안 블러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레디어스 슬라이더를 오른쪽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수치를 증감시키면서 이미지를 잘 살피시고 번짐의 정도를 결정해 주시고요. 이 정도 번짐이면 적당하다라는 선에서 OK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실게요. 태극기 바깥쪽으로 벗어난 그림자는 삭제하도록 할게요. 클리핑 마스크 사용할 거예요. 1번 레이어와 2번 레이어, 그림자와 태극기 레이어 경계선의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으시고요.
Alt키 꾹 누르세요.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기역자 모양으로 바뀔 때 클릭을 해서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적용할게요. 그림자 레이어에 블렌드 모드를 줄게요. 레이어 패널 노말 목록 클릭하시고요. 어떤 블렌드 모드가 가장 잘 어울리는지 목록을 하나씩 스냅을 하면서 찾아주도록 할게요. 블렌드 모드는 채색된 색상마다 다름으로 목록을 찾아보시고요. 여기서는 리니어 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채색이 됐다 그래서 색상을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지 메뉴에서 어저스트먼트 휴 세츄레이션 메뉴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라이트니스 왼쪽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색상의 진하기 밝기를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주로 라이트니스를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둡기가 적당하다 싶으면 OK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글에서 기뽕이라고 검색을 하세요. 그래서 기뽕 이미지를 갖다가 태극기 왼쪽에 배치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완성을 해보시길 바랄게요.